안녕하세요. 홍자매 농은 배상철입니다. 오늘은 건축물 대장에 도로명 주소를 등기하는 절차를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시골 찜질방에 세를 주었는데 이분이 월세를 5개월이나 내지 않아 이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주소지 퇴거를 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 거주불명 등록 신청을 하는 과정을 난생 처음 체험하게 됐네요. 시골집 취득 시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였고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답니다. 문제는 시골집 지번은 602-1번인데 602번지에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602번지에는 건축물도 없는데요. 면사무소 방문 결과 이런 사실을 알게 되어 김천시청 민원실에 동 내용을 전화하니 접수 처리 후 행정안전부인가 국토부에 신청을 해서 정상으로 602-1번지에 도로명 주소를 부여받았습니다. 네이버 주소 검색을 하니까 602-1번지가 금평일길 38-13 도로명 주소와 일치를 하더군요. 면사무소에서 담당자가 전화가 왔습니다. 변경 처리가 확인되었다고요. 그런데 시청에 건축물 대장에 도로명 주소가 등재되어야 진행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김천시청 건축디자인과에 전화를 하니, 그리고 자초지정을 말하니까 친절하게 안내를 해줍니다. 시청을 방문하랍니다. 정부 24에서 처리할 수 없느냐 하니까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부 24 많이 편합니다. 특히 저같이 산골 시골사회 농부에게는 참 편리한 기능이죠. 도로명 주소 정정 변경 신청을 조회하니 세움터란 곳에서 하라고 합니다. 세움터에 가입 후에 건축물 대장에 도로명 주소 신규 신청은 없고 정정 변경 신청은 있더군요. 작성해서 신청했습니다. 오후 4시 30분경 시청 담당자가 전화가 옵니다. 도로명 주소 개별 대장을 첨부해야 한답니다. 신청을 취하하라고 하네요. 급하게 취하를 했습니다. 도로명 주소 개별 대장은 인터넷 발급이 안 되느냐 하니까 안 된답니다. 시청 1층 종합 민원실에서 발급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다음 날, 즉 오늘 김천시청으로 갑니다. 시청 오가는 일 성가시죠. 특히 겨울철 산골 농부는 내려가는 길에 빙판길이 있답니다. 배려나 개념 없는 농부 덕분에 겨울에는 고생 좀 합니다. 그리고 시청 주차장은 항상 붐벼서 주차하기 쉽지 않았거든요. 오늘은 다행히 날씨 탓인지 이런 시간이라서 그런지 주차장 여유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1층 종합민원실 순번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 바로 신청을 했습니다. 도로명 주소 개별대장 발급 흔치 않은 사무인지 담당자가 여기저기 물어본 후에 발급을 해주더군요. 발급받은 수준을 가지고 3층 건축 디자인과로 갑니다. 공문서가 많군요. 건축물 대장상 도로명 주소 등기를 위해서 왔다고 하니 낯이든 얼굴이 보이네요. 과거 부승민에서 근무하셨던 주무관님입니다. 반갑게 인사하고 담당자를 안내해 줍니다. 담당자분은 태양광 상담을 오신 분과 오랜 상담 절차를 진행하고 있군요. 접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어렵게 발급받은 서류가 열람용이라 도장이 없다고요. 다시 1층 종합민원실에 가서 직인치킨 대장을 발급받은 후에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며칠 후면 되겠죠. 그럼 건물 등기부 등기는 어떻게 되는가요? 자동으로 되나요? 촉탁 등기로 자동되는 줄 알았거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김천지원 등기소를 방문 절차를 문의해 봅니다. 건축물 대장을 발급 후에 직접 와서 접수하면 된답니다. 단 비용은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 거주불명 등록을 하기 위한 절차를 도로명 주소 등기를 위해 1차 접수 과정을 공유해 봅니다. 오는 길에 붕어빵 파는 곳에서 붕어빵을 사서 옛 추억을 기억하며 정신요기를 합니다. 다음에 등기가 완료되고 거주불명 등록이 완료되었다는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시골 농가주택 양도 양수권에 대해서 제가 직접 겪어야 될 사연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시청 감사합니다.